자, 요 마스크를 구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음식할 때 한국에 가면 식당에서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아직은 미국에서는 이런 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팔긴 하는데 지금 다 품절이에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시는 지인께서 하나 귀하게 주신다 그래서 제가 다다음 주에 다시 가게를 오픈하면 이걸 끼고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이걸 가지러 왔어요. 요거는 교체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코에 맞춰서 요렇게 이런 거를 좀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네, 이렇게 하면 침이 안 튀기니까 음식을 담아줄 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단점은 이게 코를 눌러가지고 코가 이게 좀 답답하고 금방 습기가 찰것 같아요. 손님 있을 때는 하고 있다가 손님이 없으면 빼야 될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코를 막 누르네요. 손님 없을 땐 빼고 있어야 되겠는데? 익숙해져요? 네. 그치. 근데 이게 코를 눌러주니까 약간 불편하긴 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일단 좀 많이 구해야 되겠다. 직원들도 써야 되니까, 이게. 근데 지금 아마존 품절이에요. 예전에 있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그쵸? 말할 때도 침안 튀기고 음식에도 안 튀고 사실은 바이러스 아닐 때도 이걸 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평소에도. 이게 좋네요. 좀 불편하긴 한데 익숙해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아주 좋은데 빨리 인터넷 찾아봐야 되겠어요. 한국은 이게 찾기 쉬울 텐데 아니면 한국 가족들한테 얘기해서 이걸 좀 붙여달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마존에서도 지금 품절이고 이렇게 요거는 수시로 바꿀 수 있게 필터가 여러 개 있고요. 사실 이게 음식할 때 말고 마스크 평상시에 없으면 밖에 이거 하고 다녀도 될것 같아. 이게 더 안전할 것 같아. 마스크보다 이게 침이 안 튀니까 평상시에도 안전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조리용 마스크 그러니까 해주세요. 조리용 마스크인데 일반 마스크로 써도 될것 같아. 이거 한국에서 좀 사서 보내달라 그래야 될것 같은데. 음식할 때 한국에서는 이게 되게 흔한데 미국에서는 이게 일반화되질 않아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테이프를 띄고 이거를 여기에 띄워줍니다. 제가 지금 됐다. 됐어요. 됐어요. 네. 이렇게. 자, 완성. 여기 완성.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아틀란타도 지금 투고 음식을 사서 싸서 가져가는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식당들이 다 모두 이렇게 의자를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인 가게도 사실은 흑인 대상의 윈가게예요. 그런데 더 이상 앉아서 먹지 못하게 이렇게 다 의자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걸리고 사실은 가능하면 장사를 안 하는 게 맞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투고 장사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사실은 다 문을 클로즈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것 같아요. 저희 가게도 그렇지만 모든 지금 식당들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솜모아, 지금 하는 내일은 좀더 웃기를 좀 낫게.